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T라는 온도에 일기압이 딱 나와있다라는 얘기는 야, 기체는 22.4리터인 그 몰피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액체나 뭐 다른 거 있잖아요. 기체가 아닌 것들. 그거는 그냥 쓰셔야 됩니다. 22.4리터 쓰면 안 돼, 괜히. 근데 봐봐. 이런 거 잘 봐야 돼. 보이냐? 야, 22.4리터 하지 마. 25리터래. 약간 이렇게 하는 거야. 1몰에 대해서 부피가 25리터다 써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분자량은 어차피 각자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를 거니까 그건 내가 쓰진 않겠지만 몰 부피는 적자 이거야. 자, 몰 부피는 우리가 아 이거 쓰는 거구나.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보가드로 수는 솔직히 뭐 같다 정도지 뭐 정확하게 이거냐 질문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몰수를 가지고 판단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분자수를 몰수로 판단했잖아. 맞지? 개수를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서. 자, 분자량도 다 나와 있고요. 뭐 등등등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빈칸은 사실 못 채우는 건 아니에요. 다 채울 수는 있어요. 다만 얘는 못 채우지. 왜냐면 얘가 화학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건 채우지 말고요. 그냥 필요한 것만 찾자 이거야. 자, 분자량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A하고 B의 분자량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때 A가 지금 분자량 B보다는 좀 작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자량은 우리가 단위를 쓸 수는 있어요. 맞죠? 자, 분자량 단위는요, 몰분의 그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A에서 봤을 때 몰 찾아보세요. 몰은 몰부피를 이용해서 찾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얘는 몰부피를 이용해서 찾자. 알겠죠? 자, 여기 위에 몰부피 써놨고요. 몰수가 궁금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수 취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25리터 분의 1몰이라고 되어있고요. 몇 리터입니까? 12.5리터 하면 리터가 사라지니까 숫자의 계산으로 2분의 1몰. 아, 얘는 2분의 1몰이구나. 채워주시면 되는 부분. 괜찮나요? 이제 그람수 찾을게요. 그람수는 여기 그람 있어 없어? 있잖아. 밑에 리터고.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딱 봐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굳이 이걸 분수로 안 적어도 야 이거 곱하면 그람 나와 이렇게 딱 말했어. 이해를 한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중이야. 알겠지? 그게 돼야지 하나씩 이제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대주면 좋겠다. 그럼 곱하면 되는데 이거 너무 싫지. 아, 미친 거지. 자, 그러면 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 꼬라지로 적어. 그냥 알겠어? 그러면 내가 뭐가 편할 줄 알아? 2를 곱하는 거 알겠지? 그럼 얘를 2 곱하면 얼마나 편해야겠지? 25가 되잖아. 그래서 1.28 곱하기 25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하! 바로 40, 50, 10, 4, 6, 8, 2, 10, 6, 맞네? 25, 5, 5, 20, 아씨, 헷갈려, 씨. 뭐야? 8, 2, 10, 6 했고, 2, 4, 5 하시고, 2, 2 하고, 올리면 0 한 올리면 7 10 2 3 근데 두 칸 정도 되니까 이거 탁탁 사라지니까 32가 된다. 알겠지? 아! 그럼 위에는 그러면 이제 계산했으니까 이거 32g이야. 다리 안 잡아. 이해했어요? 그러면 A하고 B의 분자량을 비교해 봤을 때 자, 보다를 지우게 되면은 A가 작다. A가 크거든요. 기억은 틀리다. 됐죠? 이딴 식으로 하는 거 같아서. 됐죠? 자, 다음 이제 뭐 질문하고 있냐면 B하고 요거의 분자수 같냐? 아, 얘랑 얘 몰수를 비교하자. 몰수를 비교하자. B의 몰수가 몇인지 찾자.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몰수를 찾을 거야. 알겠지? 자, 얘는 액체라서 25리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잘 봐. 여기 지금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죠. 저기 안에 몰수가 있는 거 느껴져요? 느껴지시죠? 오케이. 그람수도 있는 거 느껴져요? 그럼 그람수만 없애면 몰수가 남네? 맞지? 그럼 어딨어? 없네? 그람수 없네? 없지만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여기서 그람수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8g 하시고 몰수 해주시고 맞죠? 자, 어차피 우리는 몰수를 찾기 위해서 역수 취해야겠죠?
분자량을 역수치하면은 몰수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람수를 없애려면 그람수를 곱해야 되는데 그람수를 알려주지 않았으니 그람수를 찾기 위해 그람 있고 밀리리터 있고 밀리리터 오케이! 이거 곱하면 그람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어차피 이라고 구급회차 구니까 구구랑 곱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탕탕 몰수가 2분의 1몰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B는요 2분의 1몰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잉? 자, 그 다음에 얘도 몰수 찾게요. 얘는 그냥 그람수 알려줬으니까 끝났죠? 자, 역수치하면 몰수가 밑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몰수니까 16g 곱하게 되면은 그람 빵빵 오! 또 나왔네. 2분의 1몰 오케이! 똑같다! 니은 맞아요! 괜찮지? 이런 식이야. 자, 세 번째. 자, 또 나왔어. 이 빌어먹을 맨날 나와. 미쳐버릴 것 같아. 아, 정말 씨. 너무하군요. 자, 전체 질량분의 C의 질량을 질문하고 있다. 아, 씨. 아, 이런 거 왜 물어보는 거야? 자, 일단은 전체 질량은 알아. 16g이라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러면 C의 질량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원자의 질량을 올려야 돼, 맞습니까? 그 원자의 몰수를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자, 갈게요. 자, 분자 있지, 분자. 이거는 분자. 이거는 분자 거. 분자가 현재 2분의 1몰이야, 맞습니까? 그러면은 아까랑 좀 다르게 해볼게요. 원자의 몰수를 만들게요. 자, 이게 2분의 1몰이야, 맞습니까? 근데 탄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탄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2분의 1몰이야. 이것도 탄소 원자의 몰수는 2분의 1몰이라고 하면 돼. 탄소는 2분의 1몰 정도 있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거 이 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탄소가 지금 12잖아. 12는 단위가 6단 거단 말이야, 맞지? 원자에 대한 거. 그럼 곱하면 현재 탄소의 원자량이 나왔나? 나오죠? 2분의 1 곱하기 12 하니까 몇이요? 6g. 어? 6g. 알겠어요? 그럼 약분할 수 있겠죠? 8분의 3. 택도 없네. 이건 다 틀리네 맨날. 정답은 2번. 알겠죠? 11번 볼게요. 가나다 기체고요. 같은 온도의 기압이다. 그러면 이것도 몰부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몰부피 쓸 수 있는데 자, 단위 같은 걸 좀 적어가는 것도 좋겠고 분자식 나와 있고 1g의 부피 나와 있지? 그럼 얘네 단위가 뭐야? 부피분의 아니 그람분의 부피가 되는 거 알겠지? 자, 이거 리터 단위야 전부 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람 퍼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리터 단위가 이래 지금 전부 다. 됐죠? 자, 이제 분자량비 빠밤 이렇게 진행하겠다. 자, 분자량비. 자, 분자량은 단위가 뭡니까? 몰분의 그람. 괜찮죠? 아우, 좋았습니다. 자, 할 거 참 많다. 몰분의 부피. 아니, 몰분의 그람수 다 찾아야 돼요. 보자. 할 게 많네. 지금 누구냐면 얘랑 얘 두 가지 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요 단위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람이 위에 있으니까 이거 역수를 취해야 돼, 안 취해야 돼, 일단. 일단 취합시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 그람이 맞춰질 수 있거든. 그럼 이 새끼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싹 다 죽여야 돼. 죽이면서 뭐가 나와야 돼? 몰수가 나와야 돼,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려줬고 하나를 모르니까 뭐라고 리터가 들어가 있는 게 누구야? 22.4리터! 헐? 뭘? 알겠지? 그거 쓸 거야. 어, 알겠어? 어. 자, 그러면 얘도 써주자, 같이. 잘 봐라. 내가 곱할 거야. 자, 우리가 22.4리터 몰이라고 하지. 맞습니까? 잘 봐. 이거 진짜 웃긴 게 있어. 진짜 웃겨. 봐봐. 애들 이걸 외우는 애들 많거든? 근데 물론 외워도 괜찮은데 자, 어떻게 해서 외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공식이 만들어줄게. 별거 없는데. 자, 이거 뭐야?
얘를 여기다 곱한다고 쳐. 곱하면 단위가 어떻게 바뀌어? 뭘 보낸 거야? 나왔나? 나오지? 그럼 얘는 똑같이 곱해 안 곱해? 곱하지. 그럼 똑같은 거 곱할 건데 비율을 질문한다고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애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저거 역수, 저거 역수 한 것뿐에 대 하시면 돼. 근데 저거 왜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 저게 그람분의 뭐, 그람분의 리터 나왔잖아. 저게 아니야. 딴 것도 나와. 딴 것도 나온다고. 알겠어? 그러면 가끔 질문해. 쌤, 얘도 22.4리터 곱하고 얘도 22.4리터 곱하는데 왜 똑같은 거 봐? 얘는 가조건이든 나조건이든 다조건이든 다 이거야. 다 이거라고. 1몰에 대해서 22.4리터라고 얘기하는 건 다 똑같단 말이야. 결국 똑같은 거 곱할 수밖에 없어. 단위를 맞추는 과정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치만 따질 거야, 이제는. 이거 대 이거가 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 28대 77이라는 거 알겠고, 맞지? 7로 약분하면 7, 4, 28, 11. 4대 11이야. 맞아, 틀려. 맞는 거야. 완벽하게 단위 계산으로 다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다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아. 이유는 볼게. 1몰에 들어있는 질량을 새롭게 원자를 배열했어. 그러면 이 비율 있잖아. 우리 방금 기억에서 했던 분자량 비를 통해가지고 이 분자량의 비를 통해서 x, y, z를 싹 다 원자량을 구해서 새롭게 조성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갈게요. 이렇게 맞네요. 자, 일단은 저 녀석들을 싹 다 이렇게 역수를 이게 지금 분자량 비라고 그냥 할게요. 그럼 좀 복잡하긴 하겠다, 맞지? 아, 그래서 이게 두 개씩 나눠서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고 나고 다라는 상황이라면 가하고 나 같은 경우가 일단은 분자량비를 하게 되면은 4대 11 정도 나왔습니다. 저기서 한 것처럼 맞습니까? 틀린 거 없지? 제대로 보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나누기가 가장 편한 게 이 두 마리거든? 내가 뭐 여기서 정말 잘못한 줄 압니다. 이 두 개를 또 해줘야 돼. 맞죠? 그럼 얘는 일로 가고 일로 가게 되면은 그치. 여기 보면 바뀌었지 지금. 아까 다르지? 11로 약분하면 4대. 봐봐. 이상하지? 아까랑. 왜 틀린지 알겠지? 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럼 4로 연결됐으니까. 그래서 가대, 나대, 가는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겠다. 4대, 11대, 7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분자량비 다 찾았습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X를 A라고 하고요. Y를 B라고 하고요. Z를 C라고 만약에 했을 때 가 같은 경우에는 X가 하나에다가 Z가 4개입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A에다가 플러스 4C를 했더니 4가 됐어요. 라고 해주시고 나 같은 경우는 X 하나에다가 Y 2개니까 A에다가 2D 정도 해주시면은 아, 11입니다. 단은요 X, Y니까 A 플러스 B는 7이다 하시면은 이거 두 개는 적어도 연립할 수가 있겠네요. 빼면은 B는 4가 되고 그럼 A는 3이 되고 C는 4분의 1이 된다 할 수 있겠다. 이거 참고로 비율이에요. 이거 비율이야. 얘 4고 3이고 4분의 1이 아니라 4대 3대 4분의 1인 거 알겠어? 비율이야. 혹시라도 막 질문하면 이상한 거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끝났죠? 자, X 두 개에다가 Z 여섯 개죠? 아, 쓰자, 씨. 헷갈린다. 나온 순서가 달라서. 자, X 두 개! 6이 되겠죠? Z가 여섯 개. 여기다 6 곱하게 되면은 2분의 3. 계산이 나와서 나중에. 자, X, Y, Z 두 개. X, Y 더하면 일단 7 확보가 됐고요. Z가 두 개 정도니까 2분의 1 정도. 맞죠? 자, 그러면, 어우씨. 갔다라고 한다면 6이 내려오면 1이고 올라가면은 2분의 2니까 1. 오케이. 1은 1이다. 맞죠? 그래서 갔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수치가 좀 지랄 맞긴 하죠. 자, 다음.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와우! 자, 우리가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질문했다는 얘기는요, 저 1g이라는 거는 누구야? 분자.
이거는 원자,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분자에 대한 그람수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분자량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분자에 대한 그람이 아래쪽에 분모에 가게 만들 건데, 안 그래도 이 수치 자체는 분자의 그람이 아래쪽에 있는 수치야. 단위가 맞죠? 나 저거 그대로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1g이라는 분자에 77리터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얘도 1g 분자에 28리터 있어요, 그 다음에 1g 분자에 44리터 있어요 라고 할 거라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몇 대 몇 대 몇 비율만 진행할 거고 나다만 할 거니까 이거 지울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분자 그람은 아래쪽에 잡아줬고요. 맞죠? 그럼 여기를 몰수로 바꿔볼까? 몰수로 바꾸는 거 개쉽죠? 어? 그냥 어차피 22.4L에 관련된 거 똑같이 곱할 거니까 그냥 이거야. 고민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단위는 맞춰줬고, 우리가 약분 정도 진행하려면 47에 28. 아직 안 끝났어. 하고. 자, 이게 분자량의 비가 되는 거 알겠어? 아까 그렇게 나왔잖아.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 힘들어 죽겠네. 자, 이제 뭐 할까요? 자, 여기를 뭐로 바꿔야 돼? 전체 원자수로 바꿔야 돼. 이거 분자 거 아니야? 이거 분자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요거로 예를 들어볼게. 분자의 그람분에 분자의 몰수라고 한다면 뭘 곱하면 되냐면, 분자의 몰수 1몰일 때 원자가 몰수가 몇 몰이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분자 사라지니까 원자 몰수가 늘어든! 어차피 개수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아보가도 그냥 할 필요 없고 계속 얘기해줘. 그러면 이게 1몰이라고 가정했을 때, 오케이, 나 같은 경우는 1몰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 둘 세 개니까 3몰이야 하시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럼 20일 되겠네. 알겠지? 20몰 되겠네. 그 얘도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1분의 2니까 2 곱하는 거야, 여기다가. 20.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답 맞았군요. 맞아요! 5번이 정답. 자, 보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의 전체 질량은 서로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수소 원자의 몰수와 수소 원자의 몰수와 수소 원자의 몰수가 똑같으니까 그 몰수를 가지고, 똑같은 몰수를 가지고 몰질량을 가지고 해더라도 질량이 똑같게 되는 거 알지? 그러면 구성하고 있는 수소의 몰수가 똑같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체 원자수가 지금 1.5야 이 아보가도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여기서 구성하고 있는 원자수가 총 3개거든? 그러면 전체 분자 몰수에다가 3을 곱해서 1.5가 됐다는 얘기는 분자 몰수를 알려준 거예요. 맞습니까? 자연스럽게. 자, 3을 곱해서 1.5가 됐으니까 분자 몰수는 0.5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얘가 0.5몰이라면 수소 원자의 몰수는 2를 곱해서 1몰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수소 몰수 적어줄게요. 그러면 쌤이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수소 질량이 다 똑같으려면 얘도 1몰이 있어야 되고 얘도 1몰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즉 분자 안에서 수소 원자들이 다 1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 질량이 똑같은 거죠. 퍼즐 맞추는 거, 퍼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가 1몰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는 분자 몰수에다가 3을 곱해서 1이 된 거니까 분자 몰수는 3분의 1몰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괜찮죠? 얘는 수치가 뭐 문자가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못할 건 없죠. 자, 몇 몰이길래 y를 곱해서 1몰 됐으니까 분자 몰수는 y분의 1몰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자, 이 분자식에 지금 분자 몰수를 알았고요. 질량도 지금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의 화학식량, 즉 원자량도 다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CXHY라는 저 화학식 자체가 보게 되면 C가 X계하고 H가 수소가 Y계, 그러니까 12X 플러스 Y라는 것만큼이 그람 단위가 되면서 밑쪽에 이제 1몰짜리 단위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몰수를 갖고 있다 했기 때문에 y분의 1 몰을 곱하게 되면 질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되겠죠? 그게 몇 그램? 4g이었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y분의 이거가 4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는 y를 여기다 곱해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얘를 넘기게 되면은 12x는 4 약분하게 되면은 y는 몇 x? 4x가 된다. 그럼 이제 y를 4x로 바꿀게요. 왜냐하면 통일하는 게 낫잖아. 이렇게 이제 x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워 필요 없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x하고 y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거 화학식으로 구해야 돼. 별짓거리 다 하는데 봐봐라. x에다가 만약에 1을 넣었다고 쳐볼게. 그러면 C1에다가 H4거든? 근데 C 탄소는 8이 4개라서 수소가 4개 붙을 수 있어. 괜찮지? 근데 이게 안 돼. 2는 안 돼. 봐봐라. 탄소가 2개가 있고 수소가 8개야. 최대 6개밖에 안 돼. 8개 안 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뭐다? x가 1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x가 1이니까 y는 4가 되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D같이 맞지, D하고 맞지. 이거 화학식으로 풀어야 돼. 오우, 얘네가 좀 머리 썼다. 다양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찾았어. x가 1이고 y가 4이기 때문에 여기 1하고 4인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이제 완성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제 기억을 찾아야 돼. 자, 전체 원자수죠. 요거 좀 1이니까 4분의 1인 거야, 얘는. 됐죠? 완성. 그럼 끝났지. 4분의 1이 분자물수라면 전체 분자수는 이거 구성하는 게 5개라 가지고 4분의 5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긴 1.2는 아닌 것 같은데? 죽어도 안 나오지. 1.2가 어떻게 나와. 그래서 니은이 틀리다. 탁탁탁. 됐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럼 기체의 부피비. 기체 무슨 비? 부피비. 자, 기체는요 어차피 우리가 1몰당 부피는 똑같아. 맞아? 그러면 몰수비를 가지고 질환병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몰수를 찾는 게 우리의 관건이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부피가 1대2면 몰수도 1대2인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부피비가 곧 뭐다? 몰수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뭐로 하면 돼? 분자에 대한 몰수비를 하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3분의 1대 이거 소수로 분수로 바꾸면 2분의 1이야. 그럼 몇 대 몇이야? 2대 3이죠. 그래서 D6이 맞다가 된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0도에다가 1기압이고요. 부피가 2.24야? 순간 22.4로 왔어. 2.24래요. 오케이. 두 개 플러스가 있는 상태. 오케이. 메테인과 이산탄소가 있고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통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분자량 적어주세요. 일반적으로 다 하니까 12에다가 4에다가 16. 그램퍼 단위 반드시 적어야 돼. 단위 가지고 갈 거니까. 자, CO2 12에다가 44. 이거 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난 또 까먹어. 오케이, 알았습니다. 가에서 질량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쉽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만 나와 있지 않으시면 우리 외워야겠죠. 1몰당 22.4리터 써놓을까요? 몰을 찾아야 돼 항상. 자, 2.24는요 22.4리터에 뭔 짓 했어? 반 10분의 1 한 건데 10분의 맞죠? 그러면 몰수는 10분의 1 한 거 아니야? 그래서 10분의 1몰이야. 계산할까? 역수 칠할게. 계산할게. 그람수 궁금하니까 맞지? 1대 10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10분의 2에 한 거지.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럼 몇이야? 1.6g. 이런 식이야. 단위의 연기성.
자, 가하거나의 분자수는 같다. 자, 분자수는 우리가 몰수로 판단해도 상관이 없다라 했지. 직접적으로 구한 거 아니니까. 자, 몰수가 똑같냐? 어? 리터 똑같으니까 몰수 똑같죠. 맞습니까? 기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맞죠? 자, 부피는 똑같아 달라? 똑같아. 그럼 고민하지 마. 그러면 질량만 따지면 되는 거죠. 자, 얘 질량 아까 구했지? 1.6g. 그럼 얘도 구해 안 구해? 구해야지. 알겠습니다. 여기 모리스가 뭘 죽여? 1몰. 우리가 알고 있는 20.4리터. 리터도 죽여야겠지. 그러면 자, 몇 리터? 2.24리터. 근데 웃긴 거 이거 하나 얘네 하나 뭐가 더 똑같이 이해했어? 10분의 1가 되겠지 결국엔. 이것도 4.4. 그럼 보다 지우면 누가 더 커? 나가 더 크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T 온도 써 있고요. 지금 1기압 써 있습니다. 보통 온도를 아마 물어보는 질문은 없을 거예요. 뭐 그거 구하는 뭐 그런 거 배운 적 없잖아요. 자, 기체가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AB라고 되어 있으면 뭔가 수상함을 느껴야 돼. 항상 얘네가 질문하는 게 대놓고 나서 야 산소야 뭐다 이렇게 알면 좋겠지만 그딴 게 아니면 저 새끼들 분명히 뭘 물어볼 거란 말이야. 이것 봐 물어보잖아. 원자량비 물어보고 분자량비 물어보고 다 물어보잖아. 어쩔 수 없어. 자, 어쨌든 보게 되면은 뭐냐, 가하고 나에서 각각 비만의 질량. 자, 이거 비만의 질량인 거지 이거 원자량 아니다. 알겠어? 얘가 비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4g이라는 정도로 구성하고 있고 여기서도 4g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몰수가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알겠죠? 어쨌든 아마 비만의 질량이 4g이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여기도 비 몰수가 있고 여기도 비의 몰수가 있다면 똑같은 몰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2몰인데 2몰 있는지 3몰 3몰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걸 모르지 당연히. 얘가 1몰당 질량인지 모르는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아 질량이 똑같다 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할 게 뭐냐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었던 20.4리터 있잖아요. 맞죠? 곧단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뭘 할 수 있냐, 이 분자가 1리터, 분자가 2리터. 그럼 우리는 분자의 몰수를 알 수 있다. 무슨 몰수? 분자의 몰수를 알 수가 있다. 이해가시죠? 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대 몇이라는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분자의 몰수. 자,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자꾸 얘기하지만 분자의 몰수를 얘기를 하고 싶다. 알겠죠? 자, 분자의 몰수. 자, 내가 이렇게 적어줄게요. 중상대 때 약간 좀 전기 푸는 문제랑 비슷하거든요. 자, 내가 좀 친절하게 분자 원자 구분할게요. 분자 몰수가 몇 대 몇? 1대 2다. 어때요?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와 요거 지금 그대로 되어 있죠. 섞은 거 아닙니다. 무슨 양? 분자량. 자, 분자량의 몰수가 1대 2라는 거 알았고요. 그리고 분자의 그람수가 알았어요. 자, 그럼 몇 대 몇이야? 분자 그람수로 가볼까? 그렇지. 1대 2가 되겠죠. 그러면 분자량은 뭐예요? 몰분의 그람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1분의 1, 2분의 2, 1, 1. 똑같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괜찮죠? 아주 깔끔하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원자량은 A하고 A-C가 7대 9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어차피 1대 2라고 요 놈들을 얘기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가 1몰 있고 B가 2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나는 적어줄게요. 야, A가 지금 1몰 있어 라고 적어주고요. 야, B가 2몰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합산한 질량이 몇 그람? 11g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자가 2g이 2몰이 있기 때문에 C가 몇 몰 있는 거예요? 4몰 있는 거죠? 2 곱하기 2니까. 그럼 B는 몇 몰 있는 거야? 2몰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 비도 여기 비도 아까 쌤이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몰수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몇 그램으로 보고 있다? 4g으로 보고 있다. 아, 그러면 얘는 이 몰짜리가 몇 그램짜리였던 거야? 4g짜리였던 거야. 이해가시죠? 야, 그럼 비 원자량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와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얘를 구성하고 있는 게 11g이야.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B가 차지하고 있는 게 몇 그램이야? 4g이야. 그럼 얘는 몇 그램이야? 7g이야. 알겠죠? 끝났어. 아, A는 1몰이 7g이었구나. 와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4g을 차지하고 있으니 몇 그램을 차지하고 있다? C가 18g. 아, 이게 18g짜리였구나. 그럼 각자의 지금 뭐가 다 나와? 원자량이 싹 다 나오죠. 그럼 원자량 미리 물어보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A하고 C를 한번 잘 살펴보자. 아, 이거 계산이 그지 같네요. 아, 나 진짜. 자, A는 1몰당 7g. 그냥 7. 4분의 18.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우, 정말 좀 그렇네요. 7대 9는 일단 아니야. 맞죠? 일단 7대 9는 될 수가 없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비교보겠습니다. 자, 같은 질량에 있는 비원자수. 자, 우리가 계속 늘 얘기하지만 원자수는 우리가 몰로 바꿔서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몰수로 바꿔서 해도 상관이 없다. 자, 같은 질량이니까 그램으로 생각을 하자. 맞죠? 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같은 질량에 들어있다라는 얘기는 얘는 분자 질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저 새끼랑 저 새끼. 자, 분자 그람수.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분자 그람수 1 분의 분자 그람수 2분의 하시고요. 맞습니까? 그 중에서 비몰수 2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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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2대 1. 와우, 맞다. 정답은 3번이 되겠다. 15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가 있습니다. 자, 가에는요 40cm, 40cm, 20cm, 60cm. 자, 얘네가 의미한 게 뭐냐면 부피비가 되는 거야. 부피비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 우리가 부피를 계산하려면 어쨌든 간에 이 면적이라는 것 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맞죠? 그 비율이 부피비가 된다. 근데 조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부피비가 단순하게 얘는 1대1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얘는 1대3이 아니야. 왜일까요? 기립이잖아, 이거는. 그 부피비로 바꿔야겠지, 수학적으로? 맞죠? 기립이랑 부피비는 전혀 다르다. 부피비는 몇 제곱해야 돼요? 3제곱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좋습니다. 자, 지금 얘는 11g, x g, 11g, 40g이고 여기서 섞어 있어, 심지어. 와우, 할 거 더럽게 많네. 좋습니다. 자,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고요. 제 원자량 자체가요 y에 2를 곱하면 z가 된다. 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길이비가 똑같아. 그럼 부피비도 똑같다. 그러면은 부피비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뭐가 똑같다? 몰수비가 똑같다. 맞습니까? 그럼 몰수가 똑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람수는 조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람수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자량을 알아볼라. 모르죠? 원자량을 계산해야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죠. 여기가 몰수가 똑같다라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몰수가 똑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람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y의 두 배가 z가 된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x, y, z 있잖아요. 그걸 원자량을 한번 설계를 좀 해보자. 설계를 좀 해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단독적으로 그냥 a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y의 두 배가 z이기 때문에 이걸 b라고 둔다면 얘는 2b라고 그냥 적어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다. 괜찮죠? 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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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일단은 여기가 몰수가 얼만큼이고 여기가 몰수가 얼만큼인지 그게 같다라고 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XY2에 대해서 원자량, 그러니까
1몰에 대한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알겠어요? 1몰에 대한 분자량은 우리가 요 놈을 가지고만 그냥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A 플러스 2B가 되겠다. 맞습니까? 저 왼쪽은 A 플러스 2B. 이거 혹시라도 우리가 단위도 이렇게 적어주자.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근데 몇 그램이야? 11g 있지, 맞지? 그 몰수로 환전하려면 역수치에서 11과 곱할 거니까 A 플러스 2B 분의 11몰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괜찮습니까? 자, 오른쪽에는 문자가 있지만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보게 되면은 X그램 있고요. ZY이니까 Z가 2이고 Y가 2개 정도. 어머, 그럼 몇 B야? 4B네. 오, 뭔가 수치가 아름답고 깔끔하게 딱 떨어지네요. 됐죠? 자, 그러면 역수해서 X랑 곱하면 되겠죠? 그게 같다 하면 되겠지. 자, 뭔가 이 사람 수치가 마구잡이로 나왔습니다. 괜찮죠? 이거는 일단은 건들지 마세요. 이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조건을 한번 봐보세요. 나조건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뭔가 얘를 추가로 더 넣어준 거야. 이해 갔죠? 추가로 넣어주는데 얘가 더 밀린 느낌 드시나요? 그러면 얘가 대략적으로 몇 몰이 더 추가되는지는 한번 예상은 할 수 있지. 맞아, 예상은 가능하죠. 자, 볼게요. 몇 몰 정도가 더 추가되는지를. 자, 이름이 몇 몰이냐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잠깐만, 근데 이게 잠깐만, 옆으로 똑같지? 똑같고. 아, 이거 부피비 그냥 1:3으로 해도 되겠다. 왜냐면 부피는 종류별로 변액일을 다 곱한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옆에 있는 라인의 길이는 다 똑같아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도 똑같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세 개의 변을 곱했을 때 요 놈의 길이가 마지막에 영향을 주니까 그냥 얘는 1:3으로 해도 되겠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3D라서 그래요. 그럼 부피비는 1:3으로 바뀐 거야, 지금. 알겠죠? 자, 그럼 이것도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왜냐면 얘가 몇 몰인지 알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얘도 한번 계산해보자. 어차피 얘 몰수는 이거 그대로 유지를 할 거란 말이야. 괜찮죠? 그러면 여 오른쪽에 있는 합산한 몰수는요, 여놈에 몇 배 하면 됩니까? 3배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3을 곱해준 거랑 똑같다 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놈 몰수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야, 맞지? 괜찮죠? 그럼 추가된 거에 대한 몰수만 계산해서 플러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 자, 그러면 Z 하나에 Y 세 개. Z 하나에 Y 세 개. 5B죠? 그러니까 계산이 좀 할 게 많아서 지금 그냥 사실 패턴은 다 똑같잖아, 지금.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자, 어차피 돌려서 4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5B 해주시고 40g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맞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얘는 B분의 몇이냐? 5, 8에 40. 아우. B분의 8. 몰. 됐습니까? 괜찮아요? 왠지 느낌이 두 개 연립할 것 같지 않냐? 느낌이 싸하지 않냐? 이렇게 싸하게 느껴지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된다. 자, 문자가 통일이면 좋잖아. 자,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요 놈의 3배가 이 놈이기 때문에 난 요 놈의 3배가 요 놈이랑 똑같다 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거 통근할까요? 이렇게? 84, 32, 어쩌게 됐죠? 놀랬잖아요. 요 놈 3배를 한 게 요 놈이랑 똑같다 하시면 되겠죠? 이거 3배를 하게 되면요. 이거고요. 이건 통근했으니까 X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문자가 많아서 그래. X가 몇이에요? 16. 와우. 16 찾았습니다. 적어주세요. 아이고. 오케이. 기억 많았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잠깐,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문자가 되어 있어서 어려운 거지. 사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쌤이 말했던 계속 그 공식 쓰는 거야. 문자가 들어가 있는 분자량 막 왔다 갔다 왔다 당연히 써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자, 원자량 미는 x하고 y가 한 3대 4 정도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알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비율을 찾으시면 좋겠죠. 맞죠? 자, 나 같으면은 요 1번에서 AB에 관련된 식이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여기다가 지금 x다 뭐 넣어? 16넣겠지 맞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x자로 곱한 거하고 이렇게 x자로 곱한 거랑 똑같다 하게 되면 AB에 대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얘도 알아볼라? 알겠죠? 그럼 XY에 대한 원자량 나와야 한다요? 나오겠죠? 다 나와요. 싹 다 나와요. 괜찮죠? 자, 그럼 가볼까? 이렇게 곱하면은 지우자. 뭐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곱하면 몇이에요? 43이 아닌가요?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넘겨 안 넘겨? 넘겨! 그럼 12 되게 되겠지. 16이 되겠지. 약번에 4로 4로 약번할게요. 자, A 대 B는 이거 대 이거 아니고 이거 대 이거죠. 거꾸로 이때면 3대 4가 된다. 이거 지금 3이라고 생각한 거고 이거 4라고 생각한 거고 두 개니까 8이라고 생각했다. X, Y에 대한 원자량 미 몇 대면 3대 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름답네요. 자, 나에서 두두두두둑. 자, 전체 원자수는 원자수 입장에서 자, 요 놈하고 이렇게 곱한 게 요 놈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수니까 우리는 뭐로 판단하자? 몰수로 판단하자. 알겠죠? 몰수로 판단하자. 자, 좋습니다. 자, 몰수를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무수 한번 찾아볼까요? 자, 왜냐하면 3, 4, 8이라는 거 싹 다 알고요. 저 몇 그램인지 아니까 이거 이제 다 필요 없고요. 다 지울게요. 알겠죠? 디귿을 위해서 좀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전체 원자수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가 몇 몰이지? 분자가 몇 몰이지?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 분자가 몇 몰인지 파악하려면요. 자, Z 하나에 Y 두 개입니다. Z 하나에 Y 두 개입니다. 그럼 8하고 8 더하니까 16이죠. 맞죠? 근데 얘 16g 있어. 그럼 얘는 몇 몰 있다? 1몰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Z 하나에다가 Y 세 개니까 12를 추가로 더하면 20이죠. 오케이? 1g당 20. 20g. 20g이 1몰이라면 얘는 40g. 몇 몰이야, 그러면? 2몰이죠? 괜찮나요? 자, 이거 1몰과 2몰은 분자야, 원자야? 분자지? 분자지? 그 원자를 질문하면은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몇 개야? 3개지? 3 곱하기 1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몰의 원자가 있고요.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몇 몰이 몇 개야? 4개지? 그래서 4, 2, 8. 8몰의 원자가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8분의 3을 곱하면 얘가 되냐? 8분의 3 곱해봐. 돼, 안 돼? 되지? 되지? 그러면은, 디귿도 맞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자, 봐봐. 지금, 전체 기체가 지금 요거에 대한 비율. 나와있지? 이건 전체 기체. 전체 기체. 오케이. 네, 원자량비는 그냥, 뭐, 전체에 대해서 하든, 뭐, 독립적으로 하든 그건 상관없어. 원자량이야. 그냥 1몰당 8대 7을 갖고 있다라는 건 전제하에. 자, 가하고 나가 분자식이 되어 있는데 나가 지금 x로 비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거 분자량은 어차피 뭐 고정값으로 우리가 뭐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였다. 자, 지금 보시면 얘도 xy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도 현재 xy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해가시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이라는 개념을 얘가 지금, 그러니까 요 수치 자체가 요거랑 요거가 현재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치를 다루게 되면 3이라는 숫자가 된다면 여기서 요 수치를 다룰 때는 1 정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갔어요? 다시, 요 수치에서 요거를 다룰 때는 3 정도 되고 요 수치에서 요거를 다룰 때 요거 1 정도라고 가정을 할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얘가 뭐랑 똑같냐면
원자수의 비랑 똑같아. 원자수의 비.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질량이라는 거는 원자수의 개수가 정해지면은 각자 한 개짜리의 질량만큼 곱해주면 그 질량비가 되는 거잖아. 맞지? 맞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입장에서 지금 원자수 자체가 1대 2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X가 한 개 있고 한 개 있을 때 Y가 두 개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1대 2가 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요거 요 수치 있지 요 수치 요 수치도 가 분자와 나 분자가 3대 1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였었어.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말했다시피 어차피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이랑 이 수치가 얘랑 똑같다라는 거가 왜 그런지를 너네가 알기만 하면 되는데, 오케이?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얘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자체와 얘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개수가 다를 순 있어. 당연하지, 그거야 모르지. 저 분자가 몇 개인지는 어떻게 알아? 맞지? 하지만 우리가 x 질량분의 y 질량이라는 요거 자체가 이렇게 몇 대 몇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얘네들 원자수 자체에 대한 비율이랑 똑같아야지만 요걸 만족시킬 수 있어.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얘가 예를 들어서 뭐 가 같은 경우는 3이고 나 같은 경우는 1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얘가 만약에 한 개가 3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가 한 개 있고 얘가 세 개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한 개 있고 한 개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거 X에 대한 몰 질량은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거 한 개 있고 한 개로 계산을 해줄 거고 세 개 있고 한 개로 계산해 준다면 당연히 약분이 되겠지 위아래가. 그러면은 얘랑 동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에 대한 질량비가 질량비랑 원자수에 대한 질량비가 똑같다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만큼 개수로 약분이 될 거니까.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면 3대 1이야. 그러니까 X의 개수 분의 Y의 개수 대 X의 개수 분의 Y의 개수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랑 똑같다가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은 2x 대 5-x는 3대 1이니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15 빼기 3x는 2x가 되고 넘기게 되면 15라는 값은 5x가 되는 거니까 x는 몇이 된다? 3이 된다가 된다. 그래서 내가 틀린 거야. 알겠죠? 아마 요거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 이것도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각자 어쨌든 구성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구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XV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을 했을 때라는 게 구성하고 있는 거에 대한 원자수비랑 똑같다. 근데 맞을 것 같지 않냐? 딱 그런 느낌 나지?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X가 3이라는 걸 알았죠? X가 3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거였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제 분자식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 분자량도 모르고요. 다음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괜찮죠? 자, 이제 분자량을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죠. 분자량은 그냥 이걸로 판단해도 괜찮죠? 지금 가에서는요. X가 하나, Y가 두 개니까 8에다가 7이 14를 더하게 된 게 한 22g per mol 정도 될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X가 3개니까 83, 24에다가 Y가 2개니까 7, 14를 더하게 되면 얘 몇이냐? 38? 됐죠? 근데 지금 분자량이 얘는 76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몇 배 한 거야? 딱 봐도 2배 한 거지? 얘도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지. 그럼 A가 몇이야? 44로 보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는 거. 맞춰주는 거 그냥. A도 틀렸다. 됐죠? 근데 44라는 분자량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자, CO2야. CO2라고, CO2. 아니죠? 자, 실린더에서 전체 기체의 양분의 가, 기,
기체의 몰수. 자, 이제는 몰수를 찾아야 돼. 이거는 그냥 일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 기체에 대해서 요거를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 알겠죠? 자, 그러면은 몰수를 알아 몰라? 아, 모르잖아. 전혀 몰라. 그러면 몰수를 가정을 하고 가야 돼. 이거 N몰 있다라고 가정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N몰 있다. AB로 할까? 헷갈리니까. 가정하고 이제 뭐 수치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 분자량이 다 우리가 수치를 다 구했기 때문에 어쨌든 분자량이 44g/mol 정도 있는 거고요. 얘는 76g/mol 정도 있는 상황에서 A몰 있고 B몰 있다. 오케이? 그럼 두 개를 곱하면 그람수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겠지. 맞죠? 이렇게 다 나오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하고 두 개를 곱하면 전체 그람수가 나오는데 우리는 몰수를 할 거니까 A 플러스 B몰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몰수니까. 알겠죠? 요 수치 하는 거니까. 그때 가의 몰수니까 우리는 A가 요거 수치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다. 괜찮나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이 4대3이라는 걸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그람이 나오거든요? 맞죠? 몇 그람? 44g이 아니고 44a g. 얘는 76b g. 괜찮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쨌든 x질량하고 y질량을 4대3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질량만 따져도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왜냐하면 원자 질량으로만 진행할 거니까, 맞지? 자, 그러면 쪼갤게요. 어떻게 좀 쪼개내야 될까요? X라는 몰수하고 Y라는 몰수 찾고 여기서 X라는 몰수랑 Y랑 몰수 찾아. 알겠지? 자, A몰이 있다면 X는 몇 몰이야? A몰, 얘는 2A몰이 되겠고 얘가 만약에 B몰이면은 이거 3B죠? 얘는 2B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X가 A 플러스 3B몰이 있는 거예요, 현재. 혼합으로 봤을 때, 알겠어요? 혼합으로 봤을 때. 그러면 A 플러스 3B g/mol이 있다. 라는 건데, 이제 X의 질량을 구할 거니까 원자량을 곱하면 되는 거죠. 아, 잠깐만. 몰수를 찾으면 되는, 몰수, 알아, 몰수지, 몰수, 소리. 헷갈렸어. 몰수 찾았지. 자, X의 원자량은 8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8g/mol. 그럼 두 개 곱하면 몰수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아, 오케이, 좋습니다. X는요 이렇게 되겠네. X의 그람수. 자, Y의 그람수 딸게요. 이렇게 하면은 자, Y 같은 경우에는 7 곱하면 되죠? 7이 이게 지금 몇 대면? 4분의 3 하시면 되겠지. 알겠죠? 자, 그럼 가보자. X자로 곱할게요. 그러면 83 맞죠? 이렇게 하면 4, 3, 7, 8, 70인가? 4, 3, 6, 5, 6, 6, 6, 6. 넘기고 넘기면 몇이냐? 16 정도 될 것 같은데? 맞지? 그냥 빼기 되면 몇이냐? 32A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B는 몇 A? 2A. 그럼 여기다가 B에다가 2A를 대입해. 이해하세요? 그러면 3A분의 A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17번 볼게요. 자, 가 실린더 보시면은 X2라는 녀석이 1g 정도 들어있을 때 2VL 정도 부피. 가지고 하나 보다. 자, 근데 이 녀석 12g을 첨가를 했더니 자, 부피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이거 반응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원래 2VL 정도 있었으니까 지금 추가를 한 요 녀석이 몇 V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상상이 되시죠? 자, 여기 3.5V에서 2V 정도 빼게 되면
되면 몇 V 정도? 한 1.5V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도 그냥 혹시 모르니까 적어줄게요. 얘는 2V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부피비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 몰수비가 나왔나? 나오죠. 근데 그램수 알아볼라? 알죠. 그러면은 몰 분자량 구할 수 있었어? 있죠. 분자량비도 다 나오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고로 알려줬어. 야, X2의 분자량 2g이야? 2g 퍼 몰이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얘를 자연스럽게 부피비를 이용해서 뭐에 몰수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나름대로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Y2. 이 새끼 봐라. 이 뭐야? Y2의 VL? 뭔 소리야? 이게 뭐라 써있는 거야? 화이트VL이 뭔 소리야? 어? 잠깐만 이게 뭔 소리지? 화이트에 들어있는 VL이죠. 화이트에 VL의 질량? 아, 화이트라는 분자가 VL이라는 부피에 몇 그램이 있냐 이거 질문한 거야? 아이씨 뭐야 저 Y2K도 아니고 뭐 희한하게 써놨네. 오케이 아무튼 이해 갔습니다. 자 그러면 가자. Let's go. 자 지금 현재 분자량을 좀 적어볼게요. 분자량. 자 X2의 분자량 알려줬습니다. 괜찮죠? 자 질량을 적어볼까요? 알고 있는 질량. 지금 X2 질량 알아볼라? 알아요. 그러면 몰수 알아 몰라? 알아요. 칭칭탕 하면은 2분의 1몰 됐어요? 괜찮죠? 자 여기 오른쪽에는요 지금 X4 Y2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 지금 분자량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몇 그램 첨가했습니까? 몇 그램 짜리야? 얘는 12g입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12g 충분하겠다. 자, 그러면 부피비 나왔나? 부피비 나오죠. 자, 부피비는 2대 1.5 맞습니까? 그러면 10 곱하게 되면 20대 15. 5로 약분하게 되면 4분의 4대 3인가? 괜찮아요? 4대 3이에요, 부피비가. 근데 부피비가 곧 뭐랑 똑같아야 돼? 몰수비랑 똑같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자. 몇 곱했어? 4를 죽이고 3을 곱했지. 얘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4로 4분의 3을 곱해봐. 8분의? 몇이냐? 3분의 1. 근데 얘는 절대적인 몰수가 될 수밖에 없지. 다 절대적인 거 맞지? 그럼 얘도 당연히 뭐겠어? 절대적인 게 될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찾았으니까. 자, 질량도 절대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분자량 나왔나? 나오겠지. 몰 분의 그램 하면 되니까 이거 분의 이거 하면 되겠지. 그러면 팍팍팍 되니까 8432. 분자량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절대적인 걸 통해서 절대적인 걸 찾았으니까 전부 다 절대적인 게 된 거. 완벽하게 몇 대 몇이라는 거 해도 되고 아니면 절대적인 거니까 물어보면 질문해 대답해도 상관없고요. 자 보겠습니다. Y2VL이다. Y2VL이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얘가 현재 2V 정도 받고 있거든. 그때 몇 몰인 거야 지금. 어쨌든 절대적인 거니까 2분의 1몰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저 V라고 말하는 건 몇 몰짜리 질문하고 있는 거야? 절반에 하니까 4분의 1몰. 4분의 1몰이 야 몇 그램이야? 라고 질문한 거야 Y2가. 그럼 Y2에 대해서 뭘 알아야 돼? 분자량 알아야겠지. 그 Y에 대해서 뭘 알아야 돼? 원자량을 알아야겠지. 그 원자량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알겠죠? 자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별거 없어요. 자 지금 보면은 X2가 2분의 1몰이거든요? 맞습니까? 자, 내가 X의 원자량을 뭐라고 할 거냐면 X의 원자량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고. 자, 2분의 1몰이 지금 1g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얘 일몰로 만들어봐. 몇 그램이야 그러면? 2g이겠지. 두 배를 하겠지 당연히. 됐습니까? 어. 그러면 우리가 분자량이 1몰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2g이야 맞지? 맞지 맞지? 어. 그럼 분자량이 1g이 1몰이었을 때 근데 X가 두 개야 심지어. 두 개라고. 그러면 어찌 보면 X가 몇 몰이야? 2몰일 때 몇 그램이라고 보는 거야? 2g이라고 보는 거야 X가. 이렇게 그냥 올리면 되잖아. 1이었던 거야 1이었던 거야. 1이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줘야 된다 이거지. 좋습니다. 괜찮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오케이 됐네요. 자 그럼 X는 지금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당연히 해야지. 아씨 괜히 있었나? 그냥 헷갈린다. 11이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Y2의 원자량도 찾아주죠. 자 일단은 X의 원자량 찾았으니까 여기서 뭐 못 찾을 건 아니잖아 맞지? 볼까요? 자 Y의 원자량을 내가 A라고 두겠습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모르니까 이렇게 적어. 오케이? 자 그럼 형태를 봐봐라. X가 4개니까 4에다가 2A 이거는 이제 분자량이라고 가정한 거지. 맞습니까? 아 분자량 나와있구나. 이 나와있네 그냥. 나와있네? 그럼 이게 32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빼게 되면 몇이야? 28. 그러면 14야. 이거 14였던 거야. Y의 원자량 몇이다? 14가 되겠다. 알겠죠? 그러면 저 새끼 가야지. 저 새끼. 자 14짜리가 두 개 있는 거 맞지? 그럼 28이야. 무슨 말이냐면 1몰에 대해서 한 요 정도 있다라고 판단할 거야. 그러면 4분의 1 만들 거니까 이거 4분의 1 했겠지. 이거 4분의 1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47에 28. 얘는 몇 그램이다? 7g이었구나. 정답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나에서 전체 원자수분의 Y의 원자수입니다. 오. 그럼 이미 몰수 다 알잖아. 몰수로 판단하는 거니까. 자, 이 녀석은 현재 몰수가 2분의 1몰이 있는데, 제 원자가 2개 있으니까, 일단은 1몰 정도 있습니다. X가 1몰 있는 거,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몇 몰 있습니까? 8분의 3몰 있는데, 전체 원자가 몇 개야? 6개입니다. 그럼 6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4분의 3, 4분의 9몰 정도 있다. 그 원자수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4분의 13개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그냥 지우겠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그 중에 원자수를 질문했으니까 8분의 3짜리가 지금 Y 물어봤잖아 맞지? 얘는 Y가 없으니까 여기만 가. 곱하면 4분의 한 3 정도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탁, 탁 되니까 정답은 13분의 3이다 하시면 되겠죠. 자, 실력업이죠. 자, 보겠습니다. 1번. 분자식 다 나와 있어요. 뭐, 빈 공간 전혀 없고요. 개수비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질량도 나와 있고요. 부피도 나와 있고요. 원자수가 또 나와 있다. 좋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거든. 야, 이거 느낌 오냐? 느낌 와야 돼. 원자수가 몇 개야? 8개. 근데 구성하고 있는 게 몇 개야? 4개. 그럼 이 새끼 이놀이란 얘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자, 그럼 내가 여기 밑에다가 몰수도 적었고, 얘 이몰이야. 무조건 이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괜찮니? 그럼 봐봐. 얘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몇 개야? 6개지. 근데 3개밖에 없대. 2분의 1몰 아니야?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맞잖아. 우리 그렇게 계산해왔잖아. 전체 원자수는. 맞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해보자. 자, 부피비 나왔어. 맞아? 부피비는 두 가지를 본다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부피비는 이거야. 부피비가 곧 몰수비지, 맞지? 그러면 쟤 몰수 알았잖아. X라고 줄게요. 그러면 3분의 4. 이해갔어요? 이거 3분의 4. 이거 좀 의미가 있다. 3분의 4에다가 곱하는 거지, 심지어. 3분의 4 해주시고. 이거 3분의 4몰이라고 한 거라고요. 맞지? 근데 구성하고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 4개. 그러니까 원자수는 몇 개라고 할까? 애매해요. 4번 그래서 아마 빈칸으로 둔 거 아닐까? 그래서 빈칸으로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시고. 자, 기억을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까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몰수를 알아. 질량을 알 수가 있나? 어, 근데 여기서 Y가 두 개 더 추가된 것 뿐이긴 하네. 일단은 이거 몰수라고 판단을 할 건데, 아 이거 그러면 내 생각인데 이거 두 개 가지고 XY의 원자량을 구해야지 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가자. A라고 줄게요. B라고 줄게요. 괜찮나요? 가자. 자, 가. 자, XY3의 분자량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X2Y2의 분자량 가겠습니다. 자, 갈게요. A 플러스 B. 얘는 괜찮아요? 각자 질량 나와있지? 34 그럼 그 몰수 나왔나? 나와요. 그걸 가지고 A, B의 관계식을 찾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가겠습니다. 자, 이거 역수에서 곱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그램 잡은, 지금 몰수를 찾은 거야. 이거 몰수 나왔고, 그리고 몰수 나왔습니다. 그게 몇 대냐? 이게 지금 비율이다. 저거 참고로 이거 비율이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거 약분하고 3을 곱하니까 3대 2로 계산하자. 됐죠? 계산을 그렇게 보네. 아 정말 쉽지 않다. 두 개를 곱하면은 2a 플러스 2b, 아 정, 약분까지 하자. a 플러스 b 약분하면 20인데 곱하니까 60 정도.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a 플러스 3b 68 하시고 X자로 곱하면 68A 플러스 68B라는 값은 60A 플러스 180B가 될 것이고, 빼게 되면은 8A가 될 것이고, 60, 180에서 68을 빼면 112 정도 되나? 맞지? 아, 진짜 약분도 더럽게 안 되네, 씨. 아휴, 이거 돼도 된다. 맞지? 84, 32. 그러니까 A 대 B는 몇 대 몇이다? 14대 1이다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상관없다. 그냥 비율로 할 거니까 제가 14라고 생각하고 1이라고 생각할게. 안 맞으면은 뭐 두 배씩 하든지 뭐 세 배씩 하든지 몇 번에 몇씩 하든지 그건 니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일단 니은 맞아 틀려. 무조건 나오시지. 됐죠? 아우 힘도 죽겠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 다를 볼게요, 다. 자, 일단은, 다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14랑 1이랑 했을 때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요걸로 그냥 간다는 얘기니까. 자, 보겠습니다. 만약에 14짜리가 저렇게 있으니까, 보게 되면은, 14에다가 3 정도니까 17 정도 되겠죠? 이건 분자량이 되겠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분자량에다가 지금 몰수를 곱하게 되면 34 나오거든요? 어이구, 34 그대로 나온 거 확인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 뭐로 생각하자? 절대적인 걸로 생각하자. 절대적인 거. 알겠죠? 얘도 절대적인 거. 알겠죠? 비율이 아니라 이제 절대적인 걸로 판단하자. 이거 다 지우고 절대적인 걸로 생각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X가 2개 있으니까 28이고요. Y가 한 4개 있으니까 4가 된다. 그러면 얘는 32 그램 퍼 몰 정도 됩니다. 근데 2분의 1몰밖에 없다고 하니까 반쪽이면은 몇 그램 있다? 16g 있다. 그래서 기억이 없다가 된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 하나를 해가지고 다른 거를 연계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Y가 1. 자, 기체 밀도비 가겠습니다. 밀도나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피의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량은 다 나와 있으니까 편안하게 할 거고요. 부피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부피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어차피 두피비랑 몰수비랑 똑같기 때문에 몰수비로 대체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피비 대신에 몰수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량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30이 되겠습니다. 곱하겠습니다. 32가 되겠다. 몇 대 몇 약분하면은 15, 16. 택도 없죠. 3대 4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1번이 정답. 자, 지금 2번 보면 가부터 다까지 분자당 Z 원자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니, 지금 분자당 Z 원자수가 다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구성원소가 두 종류, 아니, 세 종류보다는 두 종류를 건드리는 게 제일 낫죠. 하나 알면 다른 거 알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나하고 달을 보면은 지금 구성원소가 딱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Z 원자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고, 되게 중요한 건 나를 이미 알려준 상태라서 나가 뭐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Z는 전부 다 한 개씩 있다는 걸로 판단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두 개짜리인 요놈 있잖아, 요놈 YZ. 이놈은 총 분자당 원자수가 다섯 개 있다 보니까 Z가 하나 있는 걸로 똑같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Y가 네 개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성분 원소의 질량비. 자, 이거. 성분 원소의 질량비.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보기를 보니까 원자량 비를 좀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원자량 비를 XYZ로 설계를 좀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자, 원자량도 단위가 1몰 당 그람이기 때문에 그람 퍼 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몰이라는 거는 개수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개수분에 우리가 그람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성분 원소의 질량비인데, 이 성분 원소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을 성분, 어떤 성분을 얘기하는 걸까? 분자죠, 분자. 분자의 질량비라고 보시면 돼요. 분자의 원소 질량비, 알겠죠? 그러니까 한 분자 안에 들어있는 원소 질량비라고 보자. 자, 그럼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무관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자량을 알려면 몰수비도 좀 알아야 되잖아. 개수비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분자 혹은 성분 원소의 개수비. 무슨 비? 성분 원소의 개수비. 이게 몰수비라고 한다면 몰수분의 그람수비, 이렇게 질량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요놈 봐봐요.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XZ에 관련된 식이 나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X 대 Z를 찰 수 있습니다. 원자량비를.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지금 이 두 개 있고 하나 있기 때문에 2로 나눠주고 1로 나눠주면은 4대 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X 대 Y, 아, Z구나. X 대 Z의 원자량비가 된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달을 보게 되면은 Y와 Z에 관련돼서 질량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4개와 1개이기 때문에 4로 나눠주고 1로 나눠주면은 몰분의 그람이라는 원자량비가 나오게 되는 거 알겠죠? 구성하고 있는 걸로 같이. 그러면 y 대 z는 4분의, 자, 바로 갈게. 4를 곱하게 되면은 19대 1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자, 뭐 원자량비가 나와요. z, x, y를 싹 다 합쳐서 나올 건데, z가 3, z가 10이니까 이걸 맞춰주는 게 좀 낫겠죠. 자, 4를 곱하게 되면은 이거를 16분의 10이라고 하니까 x, y, Z의 비가 당장 나오겠죠. 자, X는 16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자, Y 값은 19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Z는 10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6대 19대 10이라는 놈이 나오게 된다. 이게 원자량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기억. 원자량비 X하고 Z를 질문했으니까 여기 16하고 11을 가지고 장난질 하면 되겠죠. 4로 나눠주게 되면은
4대3이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웃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게 제일 중요했어 지금 보니까. 그러면 가를 보게 되면은 분자식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분자량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도 판단하시면 좋겠죠. 오케이? 자, 한번 볼까요? 분자량비를 어느 정도 알려줬고요. 지금 달을 통해서 분자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사용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가 현재 요거 이거 비율입니다. 알겠죠? 실제적으로 19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운이 좋아서 맞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냥 바로 한번 해볼까? 요 19라는 게 Y의 원자량의 절대적인 값이라고 생각한다면 19가 4개 있을 테니까 9, 4, 36 해가지고 한 76 정도. 오, 뭔가 언저리 88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12를 추가로 Z를 더하면 88.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19하고 저 Z 있죠? 10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얘도 절대적인 거다. 그러면 이거 19하고 10, 16, 19, 12는 절대적인 원자량으로서 X 원자량은 16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19라고 할 수 있는 거고, Z는 12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적으로 알았으니까 편안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요 가 보이시죠? 가는 지금 보시면 지금 분자당 원자수가 한 4개 정도 되어 있대요. 맞죠? 자, 그럼 매칭을 좀 시킬 건데요. 자, 가는요 Z가 똑같이 한 개잖아. 맞지? 그럼 나머지 3개는 요 놈을 가지고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고. 맞죠? 근데 다 들어가야 될 거니까 X 하나, Y 두 개, Z짜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X 두 개에 Y 하나, Z를 하나 갖고 있거나 이렇게 구성되는 게 가의 후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만들어줄 수 있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분자나 원자수는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아, 기억하고 니은 다 해야 되나? 아, 여기 다 해야 되는구나. 할 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분자량이네, 맞지? 그러면 니은 할 수 있겠다, 맞지? 니은 해봅시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6자리가 지금 두 개 있으니까 32가 확보가 됐고요. Z가 하나니까 12가 확보가 됐을 테니까 이거는 44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니은은 44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질량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지 이건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지금 원자량비는, 지금 원자량은 지금 직접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16이란 얘기는, 오케이? 16이란 얘기는 지금 16인데 질량이 고작 8 정도 있습니다. 얘는 1몰당이죠? 근데 8g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절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2분의 1개 있다라고 만들 수 있겠죠. 아주 비율이에요. 자, 19니까 1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 2개만 알면 되니까 2를 곱하게 되면은 1개 있고 2개 있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아하, 가는 요 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놈도 맞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알아냈으니까 직접적으로 계산해서 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자량비죠. 자,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에다가 이거 두 개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니까 이거 50에다가 하니까 66 정도 되겠다. 괜찮나요? 그러면 기억하고 지금 니은을 봤더니 22로 약분하게 되면 3대 2라는 이것도 맞다가 돼서 어쨌든 결과가 4번이 되겠다.